오늘은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치 엉덩이가 두 개 있는 것 같은 엉벅지와 이별할 수 있는 동작, 스쿼트 변형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. 우리 매트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발은 매트 넓이만큼 넓혀서 살짝 턴아웃 시켜주고요. 양손은 골반에 위치하고 해줄게요. 호흡을 마시면서 그대로 힙을 뒤로 쭉 빼서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스쿼트 자세로 앉고,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 떼면서 팍 뒤로 킥. 다시 마시면서 앉고,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줘서 왼발 뒤로 킥. 다시 마시고 앉고, 내쉬면서 위로 후. 저 동작 반복.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펴주셔야지 되세요. 쉬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킥할 때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요. 네, 엉덩이가 힙업되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줍니다.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, 내쉬는 호흡에 한 발을 떼서 그대로 킥. 다시 마시고 다운, 내쉬면서 후. 다시 마시고, 이때 발목도 내 몸 쪽으로 당겨주면서 동작 해주실게요. 엉덩이 더 힘 꽉 조이시고요.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앉고 허리 세워주시고 후. 내 힙에 집중하면서 힙업되는 걸 더 느껴보실 거예요.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두 발을 모아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.